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월렛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 앱에서 출국할 때 그 종이 티켓 대신에 쓸 수 있다는 정보를 유튜브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걸 본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아시아나 항공을 탈 일이 생겼어요. 국내 항공기 중에는 아시아나 항공하고 대한항공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월렛 앱을 한번 사용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냥 바로 월렛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모바일 티켓을 발권받아서 그 모바일 티켓을 월렛에 저장하는 방식이더라고요. 아시아나 항공 앱을 다운받아서 모바일 티켓을 발권하고 그거를 월렛으로 전송하기를 눌렀더니 월렛에 바로 저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장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티켓이 발권이 됐습니다. 해당하는 시간대에 계속 잠금 화면에서 티켓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잠금 화면을 열지 않아도, 화면을 해제하지 않아도 화면을 열게 되면 이쪽에 상단에 계속 열어볼 수 있는 화면을 계속 꾸준히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출국할 때나 이럴 때 티켓을 꺼낼 때 그냥 한 번만 딱 눌러서 티켓을, 모바일 티켓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거기까지는 참 편리했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었어요. 아시아나항공 앱에서는 발권이 끝나게 되면 탑승구까지 다 새로 고침을 해서 탑승구까지 실시간으로 다운을 받게 되는데, 이 월렛 앱은 발권받았던 그 당시에 그 티켓만 주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송해 주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티켓을 발권받은 다음에 월렛으로 전송을 했을 때는 정보가 모두 다 나오지만 집에서 셀프 발권을 한 경우에는 탑승구까지 정보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이 월렛 앱에서 티켓을 열어가지고 탑승구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탑승구가 없는 거예요. 종이 탑승권을 하나 발급받았기 때문에 탑승구를 표기할 수 있었는데, 이 애플 월렛에서는 실시간으로 탑승구가 표기가 안 되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아시아나 항공 앱에 들어가서 탑승구를 확인하고 출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만약에 월렛 앱을 이용해서 티켓을 모바일로 저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받아서 저장하지 마시고 탑승구까지 완전히 확인이 되신 다음에 월렛 앱으로 전송하셔야 제대로 된 정보가 모두 전송이 된다는 거죠. 저처럼 미리 발권해서 미리 저장하지 마시고 탑승구가 정해지면 그때 월렛 앱으로 전송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